여기는 지리산 중살리 탐방 휴게소 주최장입니다. 새벽 6시에 출발했지만 거의 10시쯤 도착했습니다. 가을 풍경을 눈여기하기 위해 국도를 이용한 탓이지요. 휴게소 동쪽에 우뚝 솟은 국서봉이 보이는데 가을 단풍이 화사하게 물들어 우리들을 반깁니다. 거북이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11시에 경남 환경교육원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는 하루 10회 운행하는데 승객수에 따라 다소 융통성 있게 운행한다고 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중살리 탐방 휴게소에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곧장 칼바이 방향으로 등산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이라는 표지석 글씨가 흐릿해 보이네요. 11시가 되어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버스 요금은 성인 2,000원이고 신도는 무료인데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한 산길을 따라 3km 거리를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중살리 탐방 휴게소에서 경남 환경교육원 가는 버스를 이용하여 법계사로 가는 코스가 지리산 등산로 중에서 제일 짧지만 천안봉은 엄두도 못 내고 법계사까지만 다녀올 계획입니다. 생태 탐방로 입구까지는 평탄한 길입니다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출발할 때는 함께 버스를 탄 사람들이 일렬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우리 일행만 남았군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지나갑니다. 아직은 그래도 여유있는 모습들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법계사까지 2.8km의 짧은 거리라 한결 쉬운 여정이라 생각되겠지만 내리막길은 전혀 없이 오르기만 하다 보니 서서히 힘겹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정표가 법계사까지는 아직 1.1km 남았답니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온 부분은 역시 다르군요. 저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탐방 휴게소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곧장 올라 법계사를 지나 천왕봉까지 다녀왔구만 이젠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법계사는 꼭 다녀올 욕심으로 뒤처진 일행들을 두고서 꾸역꾸역 오른 지 1시간 조금 지났나요. 겉으로 간절히 바라던 로타리 휴게소가 나타났습니다. 산악인의 보금자리 로타리 휴게소를 살펴봅시다. 휴게소 주위에는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북적댑니다. 휴게소에서 조금 지나서 법계사 일주분을 바라보니 성공했다는 성취감으로 피로마저 씻겨 나가는 듯 하네요. 법계사는 지리산 자락의 해발 1450m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절이며 해인사 말사이지요. 신라 진흥왕 때 인도에서 건너온 연기조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면서 창건한 정밀보궁이라고 합니다. 정밀보궁에는 부처상을 따로 모시지는 않는답니다. 보물 제473호 상층 석탑이 있는 곳으로 오르는데 스님들이 경건한 자세로 참선을 하고 있어 방해가 될까봐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불타버린 사찰을 중건한 신덕순 씨를 기리는 조각상입니다.
이제 벗개살을 빠져나오기 위해 뒤돌아섰는데 우와, 후미에 처진 집사람을 비롯한 일행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왔네요.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천천히 같이 왔으면 좋을 뻔했지요. 집사람은 일생에서 최고도의 옳은 셈입니다. 휴게소에서 먹는 간식이 왜 이리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배가 부르니 쌓인 피로마저 싹 없어진 듯합니다.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서둘러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니 단풍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군요. 울퉁불퉁한 등산로 사이로 낙엽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오를 때는 체력이 바닥나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지리산 속살이 어디를 봐도 아름답습니다. 단풍은 예년에 비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숲속을 그리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벗삼으니 뭔가 마음이 한결 가뿐해지는 것 같네요. 하산한 지 조금 지나니 일행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남아있군요. 집사람과 본의 아닌 데이트를 하며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탐방로 입구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지리산 전기를 듬뿍 받은 탓일까요? 힘든 산행이었지만 막상 산행을 마치니 몸은 개운하군요. 예정했던 버스는 결국 놓치고 다음편 버스를 이용했는데 정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으로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중살리 탐방 휴게소에서 4시 20분쯤 출발했는데 창원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